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, 줄여서 기계경비업자라고 한다 했죠. 기계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. 그럼 대응 체제는 기계경비업자는 관제 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정보를 수신한 때부터 수신 밑줄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동그라미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밑줄 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. 쉽게 말해서 우리 경비업 경보 울리면은 우리 그 기계 경비 출동 요원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들어오잖아요. 그거 말하는 겁니다. 근데 이 25분이라는 게 정말 25분 안에 들어오면 면책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25분 안에만 들어오면 기계 경비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. 왜냐하면 25분이면 이건 너무 길, 우리 보통 종로 그 금은방 있잖아요. 종로 금은방에 우리 다 기계 경비 설치 다 되어 있을 거잖아요. 거기도. 그러면 거기에 절도범들이 들어갈 때 25분이 뭡니까? 1분이면 다 틀어버리죠. 1분이면 혐오 들고 그 유리창 정문유산 딱 깨잖아요. 깨면은 사이렌 울리죠. 비상벨 울릴 겁니다. 가면은 그 강도들은 절도범들은 그 금은방 시 매대에 있는 금은방 보석하고 싹 쓸어 담아가 버리잖아요. 그런데 1분밖에 안 걸린다죠. 그것도 초보들이나 싹 쓸어 담아가지 정말 고수들은 쓸어 담아가는 게 아니고 딱 비싼 것만 갔잖아요. 손도 안 된대요. 비싼 것만 탁탁탁탁 집어서 탈출하는데 1, 2분이면 충분하다거든요. 그런데 25분 만에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? 그래서 25분 만에 들어오면 면책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최소한 25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응 체제를 구축하라는 의미입니다, 이게. 근데 이 25분은 시험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. 25분, 10분, 15분 막 나와요. 그러니까 25분은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, 25분. 그래서 이것도 25분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혹시나 또 다른 교수님한테 가면은 야, 25분은 이거 모르는 사람 이제 없어. 너무, 너무 많이 나왔어. 그럼 요거 건들 수 있겠죠, 요거. 수신을 우리가 수신을 관제실에서 수신한 때부터 25분만에 들어가는 거지 발신 우리 경비 대상 시설에서 발신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. 그 발신한 시간 기준 25분 아니죠. 그 다음에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추라겠지 25분 이내에 출발할 수 있는 대응 체제 역시 틀리죠. 발신 틀리고 수신 출발 틀렸죠. 이거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. 근데 실제 이런 문제 나옵니다. 송신을 수신으로 바꾸고 있는 게 정말 기초 문제가 있어요. 이렇게 유치한 것 같지만은. 그래서 수신한 때로부터 25분 도착입니다. 도착.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. 그럼 오경보 방지 설명 의무. 우리 지금 기계하고 있죠. 기계니까 대응체제라는 그런 게 25분 대응체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. 아무튼 오경보도 기계가 지금 오경보 문제잖아요. 오경보. 우리 시설이나 다른 데서는 오경보가 논할 필요가 없죠. 그래서 항상 제일 골치 아픈 게 우리가 이제 오경보인데 이게 경찰하고 기계경비업자하고는 좀 주장하는 게 다르죠. 우리 이게 그 적외선 감지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오경보가 많이 오는데 이 담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적외선 감지기가 있잖아요. 그럼 투광기가 있고 여기 수광기가 있고 여기서 적외선이 쭉 발사되고 있잖아요. 그러다가 그 중간에 탁 끊기면은 누가 침입하다가 탁 끊어 먹으면은 이제 경보음이 울리면은 출동하는 거죠. 그런데 이 경찰은 야, 우리 기계 경비업체도 오경보율이 70%나 돼. 70% 이상이야. 출동만 하면 오경보야.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.
기계 경급자로 무슨 소리 하느냐. 우리는 90%, 오경보는 10%도 안 된다. 10%도 안 된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. 그런데 왜 이 통계가 다릅니까? 똑같은 우리나라 내인데.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적외선 감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사람이 침범해서 경보가 울리는 것보다는 고양이 있잖아요. 고양이. 요즘 고양이들이, 길고양이들이 많잖아요. 고양이가 이 통과하다가도 이거 탁 잘리면은 경보음 울리죠. 그러면은 기계경비 출동하잖아요.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요거 오경보라는 거예요. 야, 도둑이 침범해야지 경보 울리면 되는데, 고양이 침범해갖고 울린 게 이게 오경보지, 이게 무슨 제대로 작동한 거냐라고 경찰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. 그런데 기계경비 업자는 이거 오경보 아니죠. 아니, 뭔가가 침입했으니까 경보가 울린 거지. 이 고장나서 잠을 울린 게 아니지 않느냐.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도 침입했으니까 경보는 울린 거지. 정당히 경보를 울린 건 맞다라고 주장해버리니까 이 오경보율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경찰은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율이 높다 하지만은 또 우리 기계경비업자에서는 실제로 오경보율이 별로 없다고 하죠. 그러니까 이는 오경보를 다투는 게 역시 기계경비죠. 기계경비. 여기 특수나 시설 들어가면 되겠죠. 그래서 기계경비업자는